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경훈 외의 신뢰도 높은 정직한 방송 주식 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소니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소니드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3회는 골로 간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뭐이 마이너스 30% 찍고 골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벌써 가격이 1043원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이제 다이소 종목 중에 동전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시가총액이 421억이고요. 뭐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공장을 닫는 게 나을 정도로 뭐 매출액 본만큼 단기순이익으로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뻔하고요. 뭐 유보율 보시면은 엉망이고 부채 비율이 거의 100%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계 기업으로 갔다. 다만 청산 가치는 아직까지 주가보다 높게 있는 상황이다. 회사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유인 요소가 전혀 없다. 매출이 나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가 전혀 없는 거 유통 주식 수량 대주주 지분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소니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자, 디펜스 코리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K엔터 융합 비즈니스 이런 거 하고요. 패션도 하고 로봇도 하고 다 합니다.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다 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런 직군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한계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정신고 보고 보시면은 원래 오늘자로 이렇게 유상증자가 들어오려고 했었나 봐요. 당연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런 기업에 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8월 1일자로 미루는 느낌. 자, 이 회사가 뭐 배우 이민정의 이제 오빠가 하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 금액 3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6억 4,400 정도 나는 그런 회사인데 30억을 이런 회사에 때려 넣는 거는 사실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니드는 그러니까 어제자로 갑자기 감자 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감자를 이제 90대 1로 하면서 이제 10주가 있으면 한 주로 줄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감자 일정이 이렇게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는 날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자를 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유통 주식 수량을 갖다가 확 줄여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많이 있는 것보다 적은 걸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주가 넘는다. 와, 지금 2억 주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식 분할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2,000주로 줄이는 걸 갖다가 줄여놓고 이걸로 좀 컨트롤한 다음에 갑자기 확 늘려가지고 또 이제 주가 변동성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갔던 거 액면 분할을 5분의 1로 하면서 자, 요렇게 있던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늘려버리겠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사실상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요렇게 4천만 주 있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2억 주로 돌리는 요런 거. 그래서 아예 접근을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뭐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종목에 이미 접근을 한 상황이고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탈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소니도 6월 28일 보시면은 JY1호 미래혁신투자 사모조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최대 주주는 진양건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소니드 아래에 있는 종속기업의 현황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발, 로보틱스, 그다음에 리인혁신정장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메디콕스 성장회사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까 진양건설이라는 곳은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JY 컴퍼니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우딘 퓨처스 여기 보시면은 꽉 채운 한도 몇 잔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22년도 12월 14일이에요. 이거 이후로 아우딘 퓨처스가 주가 변동이 엄청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린 혁신성장 투자조합이 70억 원을 납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소니드의 종속기업이었던 요 회사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소니드와 엮여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주가 변동폭이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력지도가 있더라. 자, JY 미리 기술 컴퍼니 진양건설 구공산업 쪽과 법적 다툼을 예고를 했고 뭐잘안 진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는 결국에는 구공산업에게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소니드가 여기에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많죠. 지금 KRM 여기도 재밌는 회사. 그다음 뭐 베노 TNR 로봇하고 얘도 로봇하네요. 그죠? 로봇이 세 개예요. 여기에 엮여 있는 것들만. 그러면 정상적인 게 없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바이오리튬 뭐 초록뱀 뭐 HLB 다 엮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뭐 휴먼 앨리스 뭐 세종메디칼 리튬코리아 다 엮여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뒤에 라더견 역시도 엮여 있었던 게 보이죠. 얍 컴퍼니와 소니드 관계 청산 이후에 VIK와 거래했다. VIK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얘기해서 예전에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뭐 얘기해가지고 이제 징역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쨌든 아우진 퓨처스가 이제 구멍산업과 얘기를 하다가 갑진이란 곳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대표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우진 퓨처스 24년 7월 9일 날 날짜를 봤더니 아, 이 메디콕스가 갑자기 또 여기에 단순 투자를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 전환 사채 및 신규 인수권부 사채 권리 행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기가 차는 부분인 거죠. 갑진 관련된 내용은 아우딘 퓨처스 영상에서 보시면은 따로 이제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제일 후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만 따로 세력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은 이 JY 미래 기술 혁신 3호, 여기가 소니드를 통해서 진양건설과 이렇게 한중건설이 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 둘이서 이렇게 싸웠어요. 싸우고 난 뒤에 원래는 소니드가 요린 투자 혁신 조합을 통해서 아우디 퓨처스를 갖다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구봉산업에게 그냥 넘겨줬죠. 얘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갑진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갑진은 이 엔지스와 코인테크라는 상장회사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다. 한중건설 여기 보시면은 HLB 이노베이션에도 나오고 경남제약에도 과거에 나왔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메디콕스가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아우딘 퓨처스에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우딘 퓨처스는 또 다시 한번 주가 변동폭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터디클럽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터디클럽은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얻어가실 것들이 많은 그런 클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배워서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겠죠.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뭐 단일로 결제를 한다면 한 달에 15만 원인데 이 15만 원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 종목 제가 알려드리는 거, 여기 수익률 보이시죠? 오늘 익절했던 부분은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3%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5%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던 구간에 있는 상승률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가져가신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어려운 장에 늘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하고요. 5%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네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스스로 할수 있다. 그리고 무료로 어떤 걸 갖다가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는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저 혼자서 모든 걸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터디 비용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내용. 더 비싼 비용 지불하고 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니부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아래에 꽂혔죠. 마이너스 30%. 그래서 요갭 메꾸는 것도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갭 메꿔지긴 하겠죠. 메꿔지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좋은 종목일까요? 요거 요까지만 보면 별거 없는데 뒤로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돌려보면 이런 큰 산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만한 큰 산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요 산을 넘었는데 이거만큼 또 나오고 있고 또 뒤로 더 돌려봅시다. 이만큼 된거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죠? 이런 종목이 정상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013년인데, 2024년 동안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뒤로 더 돌려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 주당 149만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1043원으로 왔다. 여러분들 매년 이런 종목들 뭐 무료 종목이나 알려준다 그다음 뭐 유사 투자자분 알지도 못하는 전문가 뭐 경제 TV 나오는 사람 똑같습니다. 능력 없는데 경제 TV에 PD들한테 뭐 일부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식을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납입하실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지불을 하시고 올바르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 종목도 제가 드리니까 당연히 수익이 훨씬 더 많겠죠. 지불하는 금액보다. 500만 원만 투자를 하셔도 한 종목에 5%면 2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지불하시고 10만 원 오히려 가져가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주 공유 종목이 나오더라. 포트폴리오 넓히면 넓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익이 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아우딘 퓨처스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아우딘 퓨처스도 보시면은 제가 아까 23년도 요때쯤에 급등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넓게 봐서 그래요. 그죠? 넓게 한번 보면 요렇게 좁게 보면은 분명히 요렇게 등락이 좀 심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지금은 아예 내려 꽂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뒤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 나온 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결국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나락으로 갔다.
스터디 하셨다면 이런 종목 건드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메디콕스까지. 메디콕스까지 보면, 와, 이것도 진짜, 씨, 아름답네요. 그죠? 아래로 제가 내려오는 거, 요 구간에 보면, 요것만 보면 많이 등락이 있고, 거래량 터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거의 이제 뭐,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손실 확정이고, 여기도 손실 확정이고, 상장 폐지 당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그냥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제가 만약에 성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한으로 해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진짜 한번 믿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주변에 다니는 금융권보다 더 주식을 많이 하는 게 1년이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눈치 게임 하고 계시니까요. 선착순 8분입니다. 선착순 안에 들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일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